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 석관동 떡볶이 인터넷 지금 쿠팡과 미메푸 등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석관동 떡볶이 제가 일전에 한번 먹어봤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오늘 또 이렇게 제가 요거는 오늘 스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게 됐는데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석관동 떡볶이 레시피대로 오늘은 끓여냈습니다. 거기에 치즈만 한장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30% 세일하고 있어갖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8,000원짜리 5,500원에, 5,500원에 팔고 있고, 이게 한 4인분 나옵니다. 한 4인분 나와요. 네. 두개 했는데 한 4인분 나오고, 동생도 좋습니다. 요 만두랑 김말이도 세일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저렴하고, 만두도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갖고 굉장히 맛있네. 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푸, 또 뭐야. 솔직한 맛평가 가잖아. 알잖아. 자, 불은 이제 꺼버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거 촉촉하게 젖은 만두부터. 요게 같이 판매하고 있는 요게 그 고추만두야. 고추 고기만두.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 김말이보다 만두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김말이 안 먹어봤거든. 다음에 먹을 때 김말이랑 먹어볼 건데, 입천장 다 까져라. 맛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른들은, 애들도 좋아할 입맛이고, 어른들은 술안주. 솔직히 야식 시켜 먹을 때 가격도 부담되고 술 먹을 때 약간 매운 거 땡기잖아. 그래서 집에다가 그냥 냉동실에다 얼려놨다가 그냥 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 너무 편한 것 같아. 첫 맛은 달큰하고 뒷맛이 매콤하면서 감칠맛이 좋아. 그리고 난또 밀떡, 우리 또 밀떡 좋아하잖아. 아, 밀떡 씹히는 맛, 식감이 예술이야. 아, 당연히 뜨겁죠. 자, 여러분, 1000분 가까이 시청 중이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밀로 만든 떡, 옛날 떡볶이 맛. 야, 근데 와, 오뎅 기가 막혀. 야, 오뎅이 일반 그 우리가 먹던 그 오뎅 맛이 아니야. 되게 쫄깃쫄깃해. 왜 이렇게 쫄깃쫄깃하지? 이 오뎅도 떡볶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치즈를 넣은 치즈 부위를 다 섞지 않고 치즈 부위를만 한번 먹어볼게. 아, 치즈 넣은 거 한번 맛평가 해줄게. 낙엽 떨어지더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와, 죽인다! 여러분, 치즈인데 죽인다. 치즈. 야, 치즈. 치즈 안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야, 치즈 넣어서 먹어봐. 진짜 맛있어. 네, 티몬에서, 티몬 쿠팡에서 다 판매하고 있어요. 위메프, 티몬 쿠팡, 현재 5,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맵네. 야, 중독성이요. 중독성 있는 매운맛이야. 뒤로 갈수록. 예, 팩두 갠데. 동생 1인분 준 거예요. 다못 먹지. 남겼다 나중에 먹어야지. 나는 이게 떡도 떡이지만은 여러분, 오뎅이 식감이 기가 막히네. 오뎅이
이렇게 떡이랑 이번에 싸서 한번 먹어볼게. 내가 장담하는데 이거 먹어서 실패할 사람은 없다. 아, 진짜 맛있다. 감자튀김 떡국에 감사합니다. 나는 김말이는 안 먹어봤거든. 솔직하게 김말이는 안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김말이보다는 만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김말이보다는 이 고추 만두를, 고추 고기 만두를 같이 시켜도 드세요. 드실 분들은 고추 만두가 맛있어. 티모네 있어, 티모네. 아, 남냠님께서 티몬에서 주문했다고. 드셔보세요, 남냠님.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먹고 와서 나한테 후기 얘기해봐. 내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내가 가라로 맛있다 그런 건가? 아, 드셔보시고 나한테 얘기해. 후기 얘기해. 아, 이거 디바님도 드셨어? 디바님이 이걸 네 팩을 드셨다. 아, 디바님은 진짜 짱이야. 어떻게 그렇게 먹지? 아, 우리 푸오가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푸오야, 고맙다. 푸오야, 10개 너무나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 다 강퇴합니다. 아, 묶어 먹거나 석관둘 중에 뭐가 맛있나요? 석관이 훨씬 맛있지. 묶어 먹어요. 내가 먹어봤는데 거기는 남겼어, 나 먹다. 아니, 두 팩 싸갖고, 한 팩 먹고, 한 팩을 남겼어. 아직, 냉장고에 아직도 있어. 아, 우리 심플한 사장님 세계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미님 어서 오시고요. 아, 네. 아까 소스로 먹었을 때는 아 쿠팡이 없으시면 저기 위메프 위메프로 가셔서 주문하세요. 위메프나 티몬 가서 주문하세요. 광주 너구리님 석관 떡볶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인터넷에. 네, 티몬에서. 황사님 감사. 아, 우리 현대 운수님께서 40개로 소중한 팬클럽 가입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판매량 10만개 돌파한 떡볶이에요. 뭐 그냥 그것만 얘기해도 알겠지? 아, 또 판매량 10만개 돌파한 떡볶이입니다. 네, 형님, 티모니 형. 요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야, 만두도. 여러분, 만두 이렇게 넣어서. 숨을 한번 죽여서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야, 만두 때깔 봐. 어? 어, 매워. 아, 중독성, 요즘은 이렇게 중독성이 약간 그 소스를 중독성 있게 만드네. 신전 떡볶이보다 맛있네요. 신떡이랑 얘랑 떡볶이랑 스타일이 달라.
신전떡볶이는 카레가루로 맛을 냈고 둘 다 중독성이 똑같아. 매운맛은 신전떡볶이가 훨씬 매워요. 우리 유니짜장님 중계방에서 팬가입 감사합니다. 우리 푸고가 또 세 개 고맙고. 에? 짜냐고요? 하나도 안 짠데? 나 소주 두 개 다 넣었어. 소주 두 개 다 넣고 물 한 700cc 넣었어요. 물을 하나도 안 짜. 아 근데 매워. 제가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아, 엽떡보다 안 매워. 엽떡은 나는 그 떡볶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엽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응? 여러분 불타는 텐미닛을 냈고 불타는 텐미닛을 사놓고 쓰질 않고 있었네.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 추천 알아서 됩니다. 네, 편하게 보세요. 처음 써봤어. 와. 와. 뜨겁고 맵고가 같이 온다, 이제. 아, 역시 중독성 매운맛은 포기를 못해. 아, 만두 넣는 게 갑이야. 만두는 이 안에 넣는 게 갑이야. 이렇게 양념에 버무려서. 패딩 사조님께서 다섯 개 주문하고 왔어요. 아니, 여러분. 한 번에 많이 주문하는 것도 좋은데. 한 두 개, 세 개 정도, 한 두 개 정도만 구매하셔갖고 맛을 보고 또 구매를 하세요. 네, 제가 스폰 받아서 한 거긴 하지만은 무리하게 많은 양을 구매를 해갖고 본인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두 팩 정도만 구매하셔갖고 맛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세요. 응, 두 팩이요. 아, 두 팩입니다. 아 이건 술안주야. 와 소주 개땡겨. 이거 소주에 먹으면 아 소주 진짜 몇 잔 몇 병 들어갈 것 같아. 또 내 방송에 또 애주가들이 많거든. 아 난다요 데스카님. 남다요 데스카님, 네. 네, 사라져 주시고요. 486486님, 세계로 팬가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중독성 있게 매워. 나는 그냥 매운 거 싫어하거든. 그냥 매운 거 못 먹어. 이거 남자분들 한 세 분 드실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분들 아 두 팩 사면 남자분들 한 세 분 드시겠어. 아 그리고 좀 매운 거 아 우리 현대운수님 또 50점 넘으라 감사드립니다. 운수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생 한방님도 다들 주문하셨다고. 맛있게 드세요. 콧물 안 흘렸어.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꿀맛이니까.
한 팩에 5,500원. 요거 두 개 더 먹고 쿨피스 마시려고. 지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5,500원 값어치는 충분하죠. 8,000원 그대로 받아도 나 또 사 먹을 것 같아. 쿠팡, 쿠팡, 티몬, 위메프 여기서 검색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이름은 요 밑에 적혀 있죠. 석관 떡볶이. 아, 와, 땀난다. 아, 아, 불닭볶음면 약간 기분 나쁘게 맵잖아. 그런 매운맛이 아니야. 쿨피스가 원료임. 무슨 쿨피스가 원료? 시쿨 썸키님, 아! 춘천내장님께서 중계방에서 슈발게!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진시뽕님 10개로 소중한 팬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초콜릿 감사하고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뿅!